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만한 생물, 그리고 아직 틀리지 않은 비밀이 많은 바로 그 친구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은요 바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제가 정북 고창까지 왔습니다. 경치도 굉장히 좋고 한데 바로 이곳, 전국에서 단 하나만 있는 이곳, 바로 드렁어리 연구소 겸 양식장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이제 사장님,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물이고 어떤 비밀이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기. 자, 와, 지금 보니까는 우선은 이곳에 하우스가 하나가 엄청나게 크게 하나 있네요. 와, 와, 이거 진짜 좋은 물이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청수라에서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나고 있는 바로 이 물이 이제 뭐 송사리라든지 뭐 이런 거 키울 때 굉장히 좋은 물인데, 어, 여기 사장님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드렁어리 연구소 대표 맡고 있는 유원법입니다. 와, 어,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대표님. 네. 와, 지금 저 이런 곳을 처음 왔거든요. 예. 진짜 전국에 요거 딱 한 곳만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예. 드렁어리를 지금 양식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고요. 와. 사업자 등록증 낸 데도 여기밖에 없어요. 아, 자연 상태에서는 네. 한두 마리 볼 수 있는데요. 대량으로 이렇게 키우는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 너무 예. 궁금합니다. 와, 벌써부터 막 들어가고 싶은데. 예. 여기는 어떤 여기는 곳인가요? 드렁어리가 살고 있는 곳. 드렁어리요? 예. 현재 논이었는데요. 아. 안 된 거예요. 우리 아직 한참 흘렀었거든요. 우리 드렁어리가 현재 최대한 한정한 곳은 자연 상태. 자연 상태 습지입니다. 예. 아. 갈대밭 있고요. 드렁어리가 뭐 스무시도 있고 여기서 번식도 하고 먹이 사냥도 하고. 여기는 지금 뭐 자연 그 상태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한 4년 걸렸거든요, 이 상태를 만드는데. 여기가 다 지금 드렁어리 네. 사육장이라는 거죠? 예, 예. 평수로는? 면적은 한, 한 1000평. 1000평이요? 예. 와. 지금 여기에 예. 중간중간 보니까 통발이 계속 다 있는데. 통발은 드렁어리가 야행성이다 보니까 네. 낮에는 안 보여요. 다 땅속에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얘네들이 밤에 나와서 먹이 사냥을 하는데, 나도 드렁어리를 키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좀 큰 애들을 잡아서 좀 활용을 해야 돼서 드렁어리 잡기 위해서 통발을 누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이 저녁에 이제 뭐 밤에 먹이 사냥을 하다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안에 뭐 미꾸라지라든가 네. 어류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같이 따라 들어가요. 제가 혹시 근데 한번 올려봐도 되나요? 올려봐도 됩니다. 아, 진짜요? 예예. 예. 아마 많이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아, 잠깐만요. 오, 있다 있네. 오,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살짝 열어서. 우와,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예, 제가 양식을 하긴 하는데요. 네네네. 실은 얘가 양식을 하는데 이게 내 거가 아닌 기분이 들어요. 왜요? 얘네들이 낮에는 보이지도 않고요. 다 땅속에 있어가지고 밤에 먹이 사냥 하러 나와가지고 통발에 들어가야만이 잡혀요. 아. 근데 얘네들 특성이 먹이 큰 거를 한번 먹으면은 얘가 뱀하고 비슷해서. 거의 뱀하고 특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먹으면 배가 고파야 나와요. 와, 와, 진짜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사육장이, 아, 이건 사육장이 아니라 양식장인데, 이런 이끼들부터 해서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연을 그냥 그대로 조성을 해 놓으셔서 드렁어리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번식도 하고 조금 작은 친구들을 조금 키우는 장소인데, 야, 여기는 지금 제가 여쭤봤더니 이 전곳을 이제 드렁어리 물 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간인데요. 우와, 우와, 되게 신기하다. 제가 이런 양식장은 온 적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 진짜 특이하게 통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좀 들어가서 살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 정화된 물이 이렇게 들어온가 봐요. 와, 대표님 여기도 드렁어리가 예, 굉장히 많은 거죠? 예, 한번 좀 꺼내볼게요. 우선 이제 파이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아, 장어처럼 파이프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 우와. 오, 우와. 와, 진짜 한 마리도 없는 줄 알았는데. 드렁어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색깔이 예. 조금 다른데요? 예. 이거는 색깔이 다른 거는요. 태어날 때 그곳 환경이라든가 네. 환경의 보호색이라든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색깔이 좀 틀립니다. 한번 색깔이 결정된 거는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진짜요? 우와, 얘 되게 예쁘다. 네, 황금색도 바로 있어요. 와, 진짜요? 네. 황금 드렁어리. 네. 야,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미꾸라지도 아니고 장어도 아니고 바로 드렁어리 목에 드렁어리과 우리나라에 딱 한 종만 있는 친구인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 드렁어리 친구들은 논두렁의 두렁이랑 그리고 논두렁을 헐게한다 해서 드렁어리라는 이름을 지녔다고 합니다. 와, 오, 여기 미꾸라지. 그 옆에 작은 애가 올해 봄에 산란한 애입니다. 아, 올해 산란해서 조금 큰 아이인가요? 예. 아, 귀여워. 네, 여러분들 근데 얘네가 또 독특한 게도 아가미 호흡도 하지만 공기 호흡을 할 수 있어서 육지에서도 어느 정도 가물치처럼 오래 버틸 수 있다라고 하네요. 수분만 유지된다면. 개인적으로 이 황금 드렁어리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한번 키워보고 싶기도 하다. 대표님 근데 저 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은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잖아요. 예, 예. 성전환을 예. 이 친구들이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암컷으로 태어나요. 네. 암컷으로 태어나가지고 저기 암수 동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암수로만 태어납니다. 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기본적으로는 3년에서 4년 됐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생식기가 발전을 하는데요. 그때 주변에 수컷이 없으면 그 중에 일부가 수컷으로 전환을 해서 2세를 생산하고 네. 그리고 또 애들이 한 6년 내지 7년 되면은 전부 다 수컷으로 변환을 합니다. 뭐 다른 유형물이 있으면은 새끼들을 불러서 입안에 다 가지고 있다가 아 마우스 브리더구나. 네, 예, 예, 다 가지고 있다가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주변에서 자기가 사주 경계해서 어느 일정 정도 클 때까지는 수컷이 보호를 합니다. 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성전환을 한다는데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대표적인 또 성전환 동물이 있잖아요. 바로 니모. 암컷이었다가 한 쌍이 잡히면 둘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 된다는 그런 깨알 정보? 여기에 알게 모르게 드렁어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우리 자연 속에서는 보통 장어, 민물장어 친구들이 이제 민물에 살아가면서 드렁어리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장어랑 드렁어리 얼굴은 명확하게 다르고요. 뭐 생태라든지 살아가는 곳은 비슷하지만 드렁어리는 민물에서 산란하고 민물에서 살아간다는 점, 장어는 산란할 때 바다로 간다고 알려져 있죠. 아, 장갑 껴야 되죠? 예, 장갑을 껴야 되든가 아니면은 와! 엄청 미끄럽게. 잠깐만. 야, 얼굴 좀 보여 줘. 와! 반복 재생이네요. 와, 여러분들 지금 맨손을 만졌더니 이 끈적함 보이시나요? 와, 대박이죠. 점액질이 있습니다. 오! 와. 길이상으로는 대충 한 60cm? 60cm면은 성어인가요? 예, 성어입니다, 이게. 와. 성어는 최소 3에서 5년은 살아야 되는 친구들인데 장어와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효능이 또 그렇게 좋다면서요? 예, 얘가 비아그라를 대체할 수 있는 옛날에는 비아그라 없을 때 정력제로 가장 많이 먹었던 애입니다. 아, 진짜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계곡이나 이런 데서 절대 못 보고요. 와, 이거 보세요. 이런 진흙벌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고 자연에서 농약을 쳐도 드렁어리만큼은 죽지 않을 정도로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이제 연구실이라고 하셔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규모가요 엄청나게 큰 하우스 보이시나요? 400평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모든 공간이 현재 연구를 하시면서 드렁어리가 인공 사육은 가능하지만 번식에 대해서 지금 베일에 쌓여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산란 실험을 하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 옆에도 또 여기 물 웅덩이가 또 있네요. 네, 이건 물 정화 장치예요. 정화 시설. 와, 정화 장치 자체가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군요. 아, 미꾸라지만한 게 치어구나. 야, 야, 오, 오, 야, 가만히 있네. 오, 지금 사이즈가 작은 친구들부터 큰 친구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곳에서 지금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네, 네. 궁금한 게요. 네. 드렁어리는 산란 양이 혹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 네. 뭐 실은 제가 숫자를 다 못 세봤는데요. 네네. 뭐 한 3천 개에서 많으면 6천 개까지 난다고 합니다. 오, 진짜요? 네. 얘는 양식장이에요. 양식장은. 아, 여기서는 네. 이제 먹이면서 네. 언제든지 뜰 채로 뜰 수 있고 네. 하는 곳이구나. 네.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잠깐 떠볼게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로 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거의 대략적인 양으로 따지면은 대략 15톤 이상의 드렁어리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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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거고, 드렁어리는 양식이 된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구소부터 해가지고 뭐 바깥에 있는 노지 사육장 등등 굉장히 많이 봤는데, 혹시 대표님은 이 드렁어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드렁어리도 새로운 먹거리고요. 실제로 뭐 외국에서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뭐 그쪽에서는 많이 먹고 있고요. 물론 종은 같은데요. 그쪽에서는 동면을 취하진 않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용도 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는 좀 약용으로서 약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몸기 회복이라든가 저기 뭐 체질 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래서 약용으로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이것도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데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모든 분이 좀 더 글쎄요 장어 이상으로 좋은 품종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와,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우리 곁에 항상 있었던 이 드렁어리가 우리 먹거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 드렁어리의 효능으로는 바로 허약체질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남자 기능에 굉장히 좋다라든지 또는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이제 원기회복을 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무튼 이 드렁어리 나중에 꼭 양식이 성공하고 점점 많아져서 우리 먹거리가 되었으면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로 드렁어리과 우리나라에 딱 한 종만 있는 친구인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 드렁어리 친구들은 그 농두렁의 두렁이랑 그리고 농두렁을 설계한다 해서 드렁어리라는 이름을 지녔다고 합니다. 와.